잔치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매우 떨리네요. 가기 전에 대충 준비를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랑니 팔찌 많이 아프냐고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이 사랑니 빼고 난 직후에는 밥을 한동안 못 먹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밥도 먹고 진통제도 미리 먹고 가야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네요. 뽑기 싫다. 만만한 깍두기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참기름을 넣었더니 고소한 냄새가 나는군요. 2시 반까지 치과 예약인데, 어떡하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옷 갈아입고 진통제도 먹었어요. 드디어 치과로 갑니다. 기무사 경보부대를 동원해 직후인 6월 7일. 오늘의 야식.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프링글스 정도는 괜찮겠죠? 솔직히 뽑을 때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뽑고 와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니까 마취 풀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좀 참고 억지로 자다가 일어나서 죽 먹고 진통제 먹으니까 다시 괜찮아졌다가 지금 약발이 떨어졌는지 또 다시 살살 아프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진통제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아픔입니다. 그래도 막 겁먹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아팠는데 약간 그 아픔이랑 비슷해요. 어금니에 충치 정말 강하게 생겼을 때 그런 고통이랄까? 이쪽 오른쪽을 뺐는데 지금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부은 것 같아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엄청 부어있는 거 아니야?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세수도 하고 진통제도 먹었어요. 원래 밥 먹고 먹어야 되는데 꼬맨 부분이 너무 아파서 미리 먹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쪽 오른쪽을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막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뺀 쪽이 엄청 이렇게 붓기가 심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다음날 되면. 근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었어요. 아픈 것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사랑니 안 빼게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랑니를 빼고서 영상으로 후기를 남기게 될 줄이야. 아무튼 사랑니에 상처를 겪었다고 해서
저의 일상을 포기할 수 없겠죠. 제가 이래저래 일이 좀 많았던 이유로 살구 산책을 안 시켜준 지가 꽤 돼서 오늘은 살구 데리고 공원에 나갈 거예요. 살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방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아지면서 약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르고 싶은 립 컬러 어퓨 과즙팡 틴트 대추 발라도 예뻐. 갑자기 완성된 대추 메이크업. 오른쪽 볼이 점점 더붙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가자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얼굴이 빵빵해진 것 같네. 산책하고 들어와서 살구 목욕시키고 이제 엄마랑 마트 갈 거예요. 마트 가서 저의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살구야, 일로 와봐. 마트 가서 뭘 살지 정리를 해야겠어요. 일단 핸드워시, 그리고 칫솔도 떨어져서 사야 되고, 키친 타월, 치즈 육포. 제가 치즈 육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자, 오렌지 주스, 그리고 우유, 사이다, 과일, 바나나. 나머지는 가서 보는 걸로. 살구는 놀다가 심심해지면 항상 이렇게 와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렇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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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 땡글땡글하게 나오지? 4개 사가야지. 이게 제일 맛있어 나. 그래? 응. 신젤리 먹고 싶다. 신젤리. 얼른 집에 가서 집밥 뚝딱. 배고파. 이제 계산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이게 다 식량이에요, 여러분. 대박이다. 엄마표 장조림. 어제에 비하면 아주 많이 나아졌어. 어제 같았으면 이렇게 못 먹었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
정신이 없는 걸까요? 사랑 일을 빼고 나서 저의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6일에 뺐으니까 6, 7, 8, 9. 오늘이 발치하고 4일째 되는 날인데요. 계속 얼굴에 살짝 붓기가 있고 실로 꿰맨 곳에 통증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계속 아파요. 사실 당일에는 마취 풀리고 나서 되게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머지 하나도 뽑을만 하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뽑고 나서 계속 통증이 있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이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 생활 패턴에 약간 지장이 있어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잘 못 먹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네요. 오늘은 필라테스를 아주 오랜만에 가는 날입니다. 3주? 한 달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엄청 늦게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누워있다가 자아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맹하게 지냈어. 와! 친구야! 역시 밤이 되니까 붓기가 좀 빠지고 얼굴이 얄쌍해졌네요. 몇 년째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3년 됐나? 부드럽게 피부결 정돈이 잘 돼서 이런 패드들 잘 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집순민정 다이어리 영상을 촬영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집순민정이라고 해놓고 항상 뭐 한다고 어디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감히 자칭 집순민정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으면 집순이인 게 맞죠. 닥터지 토너. 요거 지난번 겟레디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향이 엄청 산뜻해요. 스킨 단계에서 얘로 3스킨 하고 있어요. 저번 겟레디에서 사용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일층이랑 수분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쓰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제형은 가벼운 물 같아요. 그래서 사용감도 가벼운데 가벼운 사용감에 비해서 수분 보습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별로 건조함도 안 느껴지고 귀찮아서 그냥 스킨 한 번만 바르고 말았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스킨 여러 겹 발라주는 게 속 수분감 채워주는데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난번 영상에서 토너랑 같이 사용했던 이 크림도 바를 거예요. 제 피부가 잘 붉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트러블도 엄청 잘 올라오는 피부인데 거기다가 또 수분 부족형 지성이에요. 속은 건조한데 겉으로는 기름이 진짜 잘 올라오거든요. 그런 제 피부 타입에 딱 맞는 민감 지성용 크림입니다. 얘는 이렇게 한 통 벌써 다 써서 두 통째 사용 중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건조할 때도 덧바르고 하니까 크림은 금방 사용해버렸네요. 저는 유분기가 잘 올라오는 피부이지만 피부 속 수분감을 꽉 채워주는 그런 촉촉한 수분크림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크림은 지성용인데도 수분감이 충분하고 금방 건조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토너로 3스킨 하고 이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속 건조를 꽉 잡아줘요. 자극도 없고 순하고 촉촉해서 민감한 피부에 편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닥터지 기초 제품들 잘 맞는 편인데 또 오랜만에 제 피부에 딱 맞는 기초 제품들 소개해드렸네요. 입술이 잘 건조해져서 요즘에 잘 쓰는 이니스프리 녹차 립 슬리핑 마스크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립밤으로도 그냥 바르고 자기 전에도 바르고 그래요. 엄청 쫀쫀한 편이에요. 근데 어차피 야식을 먹을 거니까 조금만 바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오랜만에 혹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냐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더니 아집순민 안 그래도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럴 때 참 뿌듯하죠. 자유야.
오늘도 저는 먹습니다. 옥수수 샐러드와 빵. 뭔가 아침에 먹어야 될 것 같은 식단인데 오늘의 야식으로 이게 땡기네요. 저번에도 이 컵 샐러드 보여드렸는데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어가지고, 물론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질릴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안 질렸어요. 더 먹어야 돼요. 미팅 타임 아직 8시.